제가 13살 60년 전에 법무사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동산 노스님이 정화 직후라서 조실도 종정도 다 하시고 우리 고봉 노스님이 강 조실로 그렇게 계셨는데 13살에 절에 오니까 이 법무사 도량이 거의 황금 도량 같고 동산 노스님이 노란 가사를 수하시고 아침 저녁 예불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천상에서 내려오신 큰 스님이지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도저히 보지 못한 이 청정도량의 큰 스님들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왜소해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바보 같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다음에 계를 받고 어려서 해인사 가기 전에 2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도민증을 해야 됩니다. 나이 16, 17살에 제 고향이 참안이 나는 전라도 보성인데 여기서 도민증을 하러 가기 위하면은 그 여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산 노심한테 인사를 드렸더니만 집에 가지 말고 너는 강맥을 이해해야 될 놈이니까 집에 가지 말고 주민등록증 면회 가서 호적 초본만 띄워가지고 올려고 오너라 그러면서 이 어른이 여비를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돈이 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한테 그 종정 스님, 그 훌륭한 스님이 여비를 넉넉하게 주는데 손이 떨려서 못 받겠어요. 이놈아, 집에 하룻밤도 자지 말고 호적 처분 뜯어가지고 빨리 오느라고.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인데 이 어른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그 여비를 받고 저 청룡리까지 십리를 뛰어내려갔어요. 그 어른의 그런 어떤 살핀 자비심이 있으니까 제가 근 60년 이렇게 절에 머무르면서 그 어른들의 선신이 선인이 흉내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새로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한석달 됐나요? 우리 주지스님이 취임한 지가 또 본사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법회에 신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법음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니까 우리 주심한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 법문 내용은 동산 노스님의 선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 시간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법어사는 선찰 대본산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금정산의 나무 하나, 풀잎 하나가 절대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동산 노스님께서 선찰 대본산 쪽으로 올라오면은 사천왕문이 나오는데
다른 주련이 걸려 있는데 노스님께서 그 주련을 바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신광이 불매하야 망고시이니 입차물랜된 막전지혜하라. 신광, 신기스러운 광명이 천지가 생기기 전이나 천지가 생긴 후에도 그 신기스러운 광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빛나는 법이다.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시이란 말은 선에서는 우리 본래 자신의 진열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시이니 우리가 어려서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60년 되니까 나이 70이 넘으니까 맛을 조금 우려낼 수 있는 동산스님 일주문에 딱 들었으면은 승속을 막론하고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신광이 싱그러운 광명이 어두움도 밝음도 다 타파해버리고 천지가 생기기 전이나 천지가 생기기 이후나 시간과 공간대를 지워버리고 절대 평등한 우리 본래 마음자리 그걸 주련으로 써서 동산노스님 손수 글씨로 쓰신 겁니다. 고봉노스님하고는 사형사제관인데 왜 있던 주련을 띄고 사형 글씨도 못 쓴 글씨를 그렇게 주련을 바꾸냐고 하니까 동산노스님이 내가 조실이고 종정인데 네 식인들을 할 것 같냐? 우리 법어사는 다른 자라고 틀립니다. 선찰대본사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그 글구부터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산 노스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뵙고 여러분들이 지금 좌복에 앉아서 저 설법을 듣지만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시라 딱 느낄 때 자리에 앉아서 성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어사예요. 선찰대보산 선찰은 모든 모습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한순간에 찍혀나온 겁니다. 이걸 동산노심께서 주련으로 바꾸신 겁니다. 불교는 믿고 아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고 실참술에서 깨달아서 내 것을 만들 때 이 법어사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입차 물랜된 막존지하라. 법어사 선문에 들어올진된 세속적인 안입이 설신이나 견문각지나 전부 지워버려라. 이 안입이 설신의 이 견문각지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범어사 선문은 달라요. 그건 세속적인 소리와 색깔이지만 범어사 들어올 적에는 다 지워버려. 세속적인 것. 스님 법문 들으면서도 콩나물 팔아야지 뭐 시금치 팔아야지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면서도 그 세속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이 깨달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꽂히겠냐 이 말이야. 뒤에 김현옥 시장이 법어사 시장으로 왔을 때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시이라 입차 물랜된 막전 지혜하라 이 노신님 법문 듣고
마을 아들 상제가 되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되고 그거 우리 동산 노심이 깨달아서 알아서 정정하시고 어른 큰 스님 되시고 중생을 위해서 평생 설법하다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우리 법무사는 그거 빼놓고 큰 설법이 없습니다. 싱그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만고에 빛나는 법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용맹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가 안 되면은 법무사 와서도 큰 법 영가 천도 그냥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응? 큰 산이 못 차려. 네. 내 몸땡이 산하 대지 삼나 만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걸 범어사 들어와 가지고 그 주련을 볼 때 전부 던져 버려야 돼. 던져 버려야 돼. 그거 던지지 않고는 기도를 하나 마을에 가나 신강이 불명해야 망고휘란 그 진리를 정치하는 사람이나 엄마 아빠 부모들이 교육자들이 모르니까 전부 아상 인상 중생상 탐진치에 사로잡혀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걸려든거야. 국회의원 노릇을 해도 신강이 불마야 망고시라는 자기 자성의 진리를 깨닫는 게 동양의 선이야. 부모 노릇을 해도 신광이 불명해야 망고의 그 이치를 깨달아야 부모 노릇도 하고 자성 노릇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게 불교야 깨달음이야. 우리 법어사 사심살이야. 보제류에 올라와서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은 대웅전 주련 글씨도 정화전에는 화엄경 사구계였는데 동산 노스님이 56년도 지금 열반해버린 무진장 스님이 행자 때인데 각을 해가지고 주련을 바꿨습니다. 법어사 대웅전에 가면은 대웅전 주련 글씨에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이라 마하대법왕 크고 수승하고 대법왕이여 대법왕의 모습은 세속적인 길고 짧고 검고 하얗고 세상 모습이라고 해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 지가 마하대법왕이. 마하대법왕. 그 대법왕은 소리나 모습으로나 찾지 말아라. 신광이 불매한 그 신광을 마하대법왕이라고 대웅전에 출연을 떡 거시고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 자리는 실상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나의 본분 모습이기 때문에 소리나 색깔로 찾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모습하고 소리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 돈의 명예에 대해서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처처에 걸린다. 마하대법왕이 객관적으로 마하대법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산 노스님은 마하대법왕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예. 참된 진여, 참된 실상,
이런 선문구에 대해서 깊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표현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지 그 이치는 하나입니다. 그거 알고 우리가 영가 청도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정치도 하는 겁니다. 마대거방은 이 세상에 모습하고는 관계없이 글자로 색깔로 모습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된 우리 진여자성의 실상은 상이 없다. 모습으로 찾을 수가 없다. 본래 비조백이로되 수처현청황이라. 마하대법왕은 희지도 꺾지도 푸르지도 다 떠난 자리인데 그 떠난 자리 마하대왕의 실상의 모습이 곳을 따라서 파란 색깔, 누런 색깔이 그 마하대법왕 속에서 나타난다. 마하대법왕이 아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마하대법왕 모습이 없는 것이 곳에 따라서 푸른 색깔, 누런 색깔, 그 색깔이 묻어 나오는 것은 그 무상 속에 현상이 우러나온 겁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비로자나불이란 말은 광명변조라 그래요. 우리 신강이 불미한 생명의 광명이 우주를 덮어서 그 빛으로 삼라만상을 월륭모약에 둥글게 포용한다. 그러니까 그 마하대법왕 속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파란 대나무, 노란 곡학꽃, 여러분들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수처형 청황이라는 그런 말, 그 개송 속에는 60여 년 전에 열반에 드신 동산 노심도 거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하대법왕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복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자리는 모습이 없는 자리지만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푸른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 검은 색깔, 삼라만상의 모습은 두두물물이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 이거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지 이해되지. 내 아는 견문같이 참선도 가지고 공안 들이면 안 돼요. 제가 13살에 절에 왔는데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70 넘으니까 맛이 조금 무려나고. 이거 공안 들이면 안 돼. 응? 나도 부모가 공을 들여야지. 그냥 키우면 뭐해? 이 마음을 깨달아서 아들에게 전술하고 가정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도량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회를 국가를 마대법왕 속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좌복에 앉은 이 자리에서 동산 노신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튀쳐나와. 석가모니 부처님도 튀쳐나와. 모든 모습들이, 남자는 내가 남자 부처님이요, 여자는 내가 여자불이요, 그뿐만이 아니야. 손은 또 나도 우불이요.
말은 또 나는 마불이요. 그 세계에는 선이기 때문에 한 모습이야. 예. 미국 문화가 과학, 첨단, 민주주의니 뭐 해도 이 돌이 동양의 선을 모르니까 흑인백인 싸워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 신이 최고고 남의 신은 사탄이고 마구네라고 하니까 그 근본 자체부터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으로 변하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신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도 만들어내고 신도 만들어내는데 신은 없어. 어떤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내가 없어봐. 어떻게 천자본석이 있고 사회가 국가가 천하가 불교에서의 선에서는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불교를 선을 하면은 남한테 의존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이게 제대로 생각이 박혀야지. 나이 많고 적고 간에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건. 앉아있는 자복에 60여 년 전 열반하신 동산 스님이 툭 튀어나온다. 이게 너무 싱그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나 시간과 공간 때에 꽉 맥혀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노예가 돼서 예? 역사나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뭐 기록이나 남겨가는데 범어사선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찍혀나와. 그게 대웅전에 동산 노사께서 선찰 대본산에 걸맞게 야부 스님의 선실을 그렇게 출연해서 걸었으면 여러분들은 전 뜻을 알아서 마을에 가져가서 깨달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스님이 그 출연 강의 법문을 안 하니까 몰랐지요? 예? 대답도 아주 신창게 하네. 나는 중노를 60년 했는데 어려서 여기 와서 하도 노심들한테 당해가지고 뒤에 7년을 여기 강주를 하고 회인사 갔다 법무사 갔다 수차 있게 많이 왔지만 하도 어려서 노심들한테 시달리고 혼인하고 해서 키도 안 컸어요. 더 클 키인데. 그리고 법무사 같은 데는 들어오면은 굉장히 지금도 주눅이 들리고 으시시 추워지고 그러니까 영원한 첩은 첩인가 봐. 그렇지만 내가 강의를 하고 동산 노스님이 주련 글씨 쓰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을 논하고 동산 스님 선세계를 논한다는 게 신비스럽잖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화발에 관조음이요 인조에 충만상이로다나 무아이니 타불. 대웅전 주련글씨가 기승전결로 이어지는데 화발의 관조예며 아침마다 금정선에 예, 꽃이 피어가지고 내가 마대방열해요 하고 얼굴을 내민단 말이야. 응, 내 자신이 마대방 대왕이니까 마대방 대왕을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네. 이거 알아서 천도를 하고 지장 기도를 해야 돼. 당당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불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땜이 이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복이나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내 아들 입시에 좋은 대학 가서 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물론 그것도 신심으로 인연이 지어지기야 지어지지만, 제대로 알고, 우리 엄마들이 해야지. 한국 불교가 살아나려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게 달려있어. 그게 달려있다고. 아침마다 꽃이 피어서 내가 동산이요 하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동산 스님의 선운 세계를, 법문의 세계를 이해를 하면은 그 어른이 열반한 지 60여년이 넘었지만 나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거야. 이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거야. 내가 효도하던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예. 그 어른들의 좋은 장점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추모하고 공경하고 제사를 올리는 게 동양의 예인데, 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는 할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지나 그쪽에 전부 아버지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뭐냐 이거야. 차별 속에 분명한 사상이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하대보방은 실상의 모습으로 형상이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이 상으로 나틀 적에, 네, 아침 저녁 꽃을 보니까 내가 동산이다, 내가 마하대보방이다. 이게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금강경에, 예, 열애라는 건 뭐냐? 열애라는 건 뭐냐? 그게 뭐냐? 열애라는 건 부처님의 십품명언 중에 하나인데, 열애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열애라고 한 것은 제법이다. 제법여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열애라는 말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부처님이라는 소리다. 이 금강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부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돌을 보면 돌이 열애요. 풀을 보면 풀이 열애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열애요. 삼라만상. 초도물물이 열애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열애라고 하는 것은 탁자오에 앉아 계신 저런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삼라만상이 초도물물이 열애라. 불법이라고 할 적에 불하면은 절대의 대법왕의 자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을 법이라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이 법이고 법이 부처님이라고 될 때 불법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원륭무약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애라는 절대 자리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예, 일상생활이 전부라고 해서 차별 속에 빠져서도 안 돼. 예, 열애라는 진리가 삼라만상의 모습이 투두물물이 열애니까 모습 하나하나에 다 열애의 진실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깨달아서, 불과 법과 법과 법이 서로 호응이 돼야 이게 범어사 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스님 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 오리지널이야. 내 소리가 아니야. 이건 경전에 있고 깨달아서 하는 소리지. 불법을 무슨 요즘 하도 쉽게 얘기하고 뭐 하고 스님 법문은 어려우니 뭐 이런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어려운 것이 매력이 있어. 깊을수록 씹을 맛이 있어. 그냥 맛도 모르고 꿀꺽 넘고는 요즘 인스턴트 음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 열애다.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한다. 금강경 42년 50년 읽으면 뭐해. 금강경 글자 하나하나에 부처님 모습이 툭툭 튀어나와야지. 응? 40년 50년 읽으면 뭐해. 예. 불임문자 견성성불이라고 선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돼서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놔두고 금강경 글자 그대로 놔두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부처님 모습으로 툭툭 튀어나와야 되지. 문자 떠나서 경전 떠나서 따로 불법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무사 와가지고 제 법문을 듣고 동산노집에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시에 대웅전에 출연해 마대법왕이여 무단영무장이라 그거 집에 가서 외워야 돼. 응? 그 집안에 별 볼일 없는 남편 돈도 못 버는 남편을 이래보면은 아 저건 똥 싸는 부처님이구나 생각이 달라져. 저렇게 꼴보기 싫고 미운데 스님 법문 듣고 동산 노심 성구 하나 여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법회를 듣고 경정 공부를 해서 불교는 깨달아야 돼. 이 우주에 아무리 뒤져봐도 신은 없어. 신은 없어.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야. 법어사서는 그런 거. 아침에 꽃이 피니까 이 세상이 다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 이거 알면 아침 전에 일어나서 동산 노심하고 손잡고 왈수춤을 춰야 돼. 응?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야. 이 생명의 실상의 진리 모습. 응. 절에 와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응? 임조의 충만상이라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 가을 낙엽이 저녁 노을 서리를 쫓아서 계곡에 차곡차곡 낙엽이 계곡에 쌓인다. 이게 마하대법왕의 실상의 모습이야. 예? 여름이 있으면은 가을이 있고 가을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 있으면 봄이 있는 게 응? 이게 불법이야. 예. 불을 하면은 절대 자리고 법하면은 삼남망상이 자리. 낙엽이 떨어지니까 금정산 저녁 노을에 그 낙엽이 서리를 따라서 금정산 이계곡 최고극에 폭언이 쌓인다면 그게 절대자리야. 부처님 모습이야. 그 봄이 되면 그 쌓인 낙엽 속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파란 잎새 노란 꽃들이 다 올라오는 산이 뚝 떨어진 자리에서 모습이 무상이 현상이라 상을 그렇게 놔둔단 거야. 여러분들이 자보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계곡에 낙엽 쌓여 있는 조용한 모습이고 자보구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커피도 먹고 수발도 하고 그런 건 파란 대나무 노란 국화고 다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단층이 된다면 이게 업거리가 돼야 법무사 와서 지장기도 하고 스님 법문 듣고 동산노심도 친근하고 마대방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처님이고 마대법왕이고 내가 열애가 되어버린 거야. 응? 동산노스님은 법무사
원효암 쪽으로 가면은 의상대 원효도가 있는데 거기 자주 다니시다가 원효 스님 1300년 도장도 이렇게 주셔 가지고 거기에 원효대 의상대 남다른 그런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경원 노스님이라고 근래 유명한 선지식인데 우리 법무사 와가지고 좋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개명암에서도 우리 선방의 법무사 금정선에서도 그러니 많이 글을 남겼어요. 경어 스님이 1300년 전 원효대 의상 돼 가지고 글을 지은 게 있어요. 무슨 글이냐? 조사인멸이 정계망이라.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가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경어 스님 말씀이 조사인멸이 정계망이라.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열반에 들어가셔가지고 1200년의 역사의 인물이라고 표현한 내용들은 전부 거짓말이고 헛된 소리다. 금일분명자차되라. 오늘 원효대 의상대에 내가 가니까 그 어른이 살아서 숨쉬고 나하고 대화를 했다. 이게 선이야. 시간이 지어져 버려. 시간이 지어져 버려. 원효 스님은 당나라 의상 스님하고 우리 법무사 창근 사형 같이 당나라 지음선사한테 화엄사상 배우러 가시다가 만주벌판에 시다림이라고 있어. 시체가 죽으면 전부 움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갖다가 쌓아놓은 게 그게 시다림이에요. 요즘 절에서 시다림 간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너무 피곤하고 못 잡수시고 뭐 해가지고 갓 죽은 영가 앞에 떡 촛불이 아직 덜 꺼지게 해서 떡 잡수시고 과일 잡수시고 목이 답답하니까 칠흑밤에 밖에 나가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다는 말이야.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야. 송장 물이야 썩은 물. 구토증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일체 유심제라는 화두가 나오잖아요. 그게 화엄사상. 이 세상에 냄새치고 골아프고 더러운 냄새가 송장 냄새야. 근데 원효 스님이 세계에서 본 그게 깨달음의 향기, 열반의 향기. 괜히 내가 더럽다 추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냄새나고 추한 것이지. 깨달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반의 향기, 열반의 향기. 효자는 부모가 병에 걸려 있으면 똥오줌을 치는데, 효자는 부모님의 똥오줌을 치어도 똥에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요. 향기. 그래서 똥을 치울 수가 있는데, 효자가 아닌 사람은 부모 똥 치려면 골이 아파. 돈 재산이나 은할 때 억을 쑥 내밀지 시탁을 하지 않아. 그 썩은 성잔물이 열반의 향기, 깨달음의 향기, 더럽고 맑은 것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우리 법문사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데 그 어른이 경원 스님이 가니까 살아서 의상 스님하고 화엄의 세계를 논하고 있다. 누가 의상 스님, 원효 스님, 1300년에 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2500년 전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지만
금강경 한 구절을 보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열애라고 하는 건 뭐냐? 삼라만상의 모습이 바로 열애다. 일체법이 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도 원했으면 송장 물 보고 깨달은 거고 더 오리지널 법문이야. 근데 그걸 스님들이 공부를 하질 않네. 공부를 해도 건성으로 넘어가. 대한불교 조계종은 승려들이 옛날에 경전을 교재로 해서 금강경을 읽어도 만 번, 십만 번, 반야심경을 외워도 온이 개고 내 몸뚱이가 텅 비었을 때 도일체고행이라 모든 괴로움을 초월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생각하고 느껴야 돼. 스님들이 정진 열심히 안 하고 계행을 청정하게 안 지키면은 승풍이 무너지고 그러지만 이 불법은 없어지지를 않아. 영원한 거야. 그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 문자가 남아있으면은 그 나라는 언젠가 광복을 이룬다. 그 유명한 청나라 때 양계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경전을 외면하고 해서 승풍이 계율을 안 지켜서 승풍이 와야 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불법은 절대 망할 이런 분. 언제 누가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고 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동산 노시님이 경어집을 보다가 경어스님이 이 시를 짓고 손뼉을 치면서 아 크게 동감하시고 여기 다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이 라마 대법왕이여 무단영무자나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꼬물거리고 의식하고 깨닫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화엄의 세계에서 우리 금정산 우리 동산 노숨의 선의 세계에서는 내 마음은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꽉 차서 충만되어 있다. 아니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 꼬물거리는데 왜 스님은 저렇게 에? 내 마음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는가? 절대 내 마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이 우주밖에 충만돼서 원륭무해하다는 그걸 경어 스님은 조사인멸이 전개망이라 누가 열반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부처님도 열반에 들지를 깨달은 분상에 마대법왕의 진리에서 볼 때는 시간대, 공간대, 역사성, 종교성, 과학성이 다 흐물어져 나가버린 자. 장두의 유한 명여 칠하이 조파사나 대지제라.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하고 지팽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 지팽이의 끝을 보니까 그 지팽이 끝터리가 밝기는 1월보다도 더 밝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검은 것은 7억보다도 더 검다. 그 지팡이 끝터리에 하늘과 달도 놔두고 낮과 밤도 놔두고 그 지팽이 하나 가지고 조파사나 대지래라 삼라만상의 모습을 전부
전부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해서 실상의 모습을 놔둔다.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 이해해야 돼. 모르면은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그런 소리는. 이야, 그래. 이게 이런 큰 본문이 들어오지. 아이고, 내 몸뚱이 꼼삭거리는데 내 마음에 내 몸뚱이 들어앉아 있고 밖에 있단 말이 이해도 안 되고 스님은 왜 그렇게 본문이 어려운가. 모르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예. 박수 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박수 칠 것도 없고. 우리 금강경 5가에 우리 동산노심이 좋아하는 야부 함오득통선사의 설이, 그건 고려 때 진각국사가 선문염송 1700공안을 설화를 해서 정리해 놓은 거. 이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나 어디 세계에서 비유할 수 없는 그 선호 세계를 그렇게 풀어놓은 그런 어른들인데, 그걸 알아서 동산노심이 좋아하는 야부송으로 해서 금강경의 토대가 돼서 선문염송 30권 진각국사의 서리를 통해서 습득을 해서 깨달아서 그 본분납자의 생활해야 대한불교 선종이 딱 살아나는데, 어려운 거 그 공부를 안 하고 뭐든 말장난만 하는 거야. 말장난. 말장난만 가고 말장난만 하는 거야. 동산노스님이 왜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시라는 평전스님의 선법문을 그렇게 일주문 보제로 앞에 주전으로 새기고, 왜 대웅전을 야부선사의 선실을 젖에 걸고, 또 원효대 의상대에 자주 다시면서 의상스님, 원효스님의 화암의 원류음의 사상을 챙겼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무사 하면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예? 예. 이걸 개성을 다 애우고 소가 염을 씹듯이 반출을 하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밖에 가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뭐 법무사가 아닌 거 뭐 천도제 지내니 천도빨이 안 생기고 기도빨이 안 생기고. 에? 창랑지수 창에 얻은 가이탁. 아이요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이탁 오족이라 하니라나. 무완미타불. 창랑의 물이 맑으면은 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은 내 발을 씻는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창랑의 물가에 갔는데 꼬맹이들이 다섯 명이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창랑의 물이 맑으면은 내 가끈을 씻고, 맑고 깨끗하니까 머리를 씻어야 되겠지. 창랑의 물이 탁하면은 내 발을 씻는다. 그 노래를 꼬맹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공자님 제자가 500명이 되는데 저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궁이란 사람이 물어요. 무슨 뜻입니까? 공자님이 거기서 자취지라, 스스로 지 모습을 지가 취한 것이다.
지가 착하게 사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이고, 지가 맑게 사니까 맑은 것이 모이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느냐, 맑게 사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법을 믿고 사는데 깨달아서 사느냐, 그냥 믿고 사느냐, 여러분들한테 정해 있다, 이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꼭 술꾼들하고 어울리고, 시를 잘 짓는 사람들은 시 짓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물이 탁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발을 씻고, 물이 맑으니까 가끔은 씻는다.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고, 나를 저 그렇게 험뜨고 이렇게 하냐, 이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창랑의 노래가 그냥 노래지만 이렇게 의미심장한 게 있어. 운종룡 풍종호라. 운종룡, 구름은 항상 용을 따라가고 바람은 호랭이를 따라간다. 그건 뭐냐?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 이 말이야. 우리가 범어사 오는데 단순히 지장기도만 하고 불법을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올 게 아니라, 동산노심의 선시, 어느 의상스님의 그런 초반심심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라. 딱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란 이 딱 그 생각에 들을 적에, 주주하라 동차감은 삼십봉이라.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범어사 들어오지 말아라. 멈춰라.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범어사 들어오면은 삼십방맹이를 때린다. 삼십방맹이. 여러분들은 마저 죽고도 남았어. 동산 노지님이 주주하라. 그래서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희니. 여러분들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자성불,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나하고 그거는 깨달아서 수용할 뿐이고, 나는 못 깨달았지만 절대 평등해서 그건 하나라는 모습이라. 그러면은 깨닫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믿고, 그냥 남이 시장에 가니까 따라가면서 범어사 가야 되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싸드니 뭐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자인들이 중간에 얼마나 많아. 교회가 천지입니다. 시비 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비문을 많이 쓰고 금서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범어사도 그렇고 불국사도 그렇고 행사 쌍계사도 다 그렇고, 신라 때 고려 때 700년 역사가 없어요. 2조 500년 동안 불교 문화를 지워야 여기가 산다라 가지고, 우리 불교 문화 지우기를 그렇게 선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퇴계 선생, 율곡 선생은 도학자라고 최고한 분들인데, 보문사 내가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다녔지만, 태고 보문선사를, 태고 보문사를 혹세 무민다라 가지고 제주도 귀양본에서 죽인 장본이었어. 태고 보호선사나 그런 어른들은 퇴계 율곡보다도 유교를 더 정확하게 알고 성리철학에 더 밝은 분이야. 그러니까 명종임금이나 문종왕과 능을 넘기는데 스님을 도감으로 만든, 스님을 도감으로. 또 우리 불교 역사는 임진왜란 때 우리 문헌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버리고, 또 일제시대에 지금 또 와가지고 왜니 저 서양 문물에 기독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 시비가.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게,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게 흑백이 정리가 안 되는 문화예요. 백인 흑인이 싸우자. 우리 불교에서 볼 때, 선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흑과 백이 생기기 전에 마 대부방을 떡친 건 아니까, 까만 색깔로 나오면
그것도 부처님 하얀 색깔 나온다. 그것도 부처님. 이게 천하 없이 해결 방법이 천하 쉬운 건데 서구의 이론적인 흑과 백이 서로 두 가지로 갈라니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선진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구의 과학 문화, 물질 문화는 우리 동산노사의 선풍이 들어가서 그 내면의 정신적에 깔려야 세계의 평화가 하나의 연꽃으로 꽃으로, 에이? 그게 스님들이 앞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호화향락 송나무 한데 자명 향전 석경풍이로다나 진각국사가 보조스님을 억보산에 찾아갈 때 산꼭대기에 상배군이 있는데 중간쯤에 진각국사가 수자들하고 시가 있는데 산꼭대기 암자에서 보조스님께서 시자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야. 시자야 시자야. 나이 많아서 절에 들어온 분들은 그걸 못 느껴요. 우리는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노장들 틈바구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못 나서 도망 못 가고 붙어서 살다 보니까 그러지. 예, 중시집살이 말도 못해요. 50년도에 여기 무슨 놈의 법원사 같은 데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쌀이 나무로 요 불을 떼가지고 금불을 집었는데 우리 스님 빨래 노심 빨래 17-3분 내가 물을 딥혀가지고 예불 뒤로 빨래면 오후 3시 4시 손이 퉁퉁 부어요. 그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또 쥐어 뜯으러 맞고. 왜 시자 소리를 들으면은 아주 예민해져. 네. 동산 노심 부른 거나 고봉 노심 부르는 거. 근데 진각 국사께서 고려태 최고의 학자 진각 국사께서 보조 국사가 상대군에 계시는데 수자들하고 서히 찾아가는데 올라가면 한 1000m까지 넘어 있는데 거기서 시자 부른 소리가 난단 말이야. 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차의 향기가 이렇게 울려 퍼져 나온단 말이야. 진각선사가 과거도 하고 시도 잘하는 분이니까 수자 돌아가서 그 시를 지어가지고 보조스님한테 인사라고 바친 거예요. 호화향락 송나무라 스님 시자 부르는 소리가 그 메아리가 소나무를 거쳐서 칠기농구를 넘어서 넘고 그 산봉우리에 하얀 구름을 뚫고 시자 부른 소리가 제 귀에 뚝뚝 떨어졌어요. 세속적으로 티끌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조금 있다가 자명향정 석경품이라 그 시자 불러서 차다리는 차 향기가 돌길을 올라서 스님 토굴에 찾아가는데 그 바람이 실어다가 내 코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보조국사께서 진각국사에게 너는 배울 게 없다 인가를 해준 거예요. 응? 호화향락 송나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말귀를 알아들여야 돼.
요즘은 이제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라고 해서 80% 70%가 한문어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우리 족보니 아버지 할아버지 한문으로 쓴 것도 애들이 못 써. 어떻게 그런 게 다 있을까? 남의 뿌리를 없애야 자기 뿌리들이 살아난다는 생각이야. 불교를 없애야 유교 뿌리가 살아난다는 그런 좋지 못한 선비 의식들. 응? 하지만 우리 문화는 70, 80%가 불교 문화 아닙니까? 예. 시작으로는 소리에 메아리는 소나무 칠기 안개 속을 뚫고 내 귀전에 뚝뚝 떨어지고 시작으로서 차다리는 향기는 돌뿌리를 바위를 스쳐서 그 향기가 제 꼿꼿을 스쳐 지내가요. 풍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풍광? 얼마나 신선해요? 스님의 깨달음하고 산의 자연의 조화하고 어울려서 소리와 향기로 내 귀에 떨어지고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가 이걸 알아야 우리 범어사 금정산에 달이 걸리고 금정산에 달을 알고 여 계면봉에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동산스님 모시구나 이게 딱딱 꽂혀야 돼 이게 선이야 이해가 안 됩니까 됩니까 아 그러니까 보조선사께서 배울 게 없다 인간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살살 붙이던 부채를 진각선사한테 이 부채 니 해라. 그러니까 부채를 받고 또 진각국사가 또 시를 지어. 또 시를 진단 말이야. 석재 노사 수리라 옛날에는 이 부채가 스님 손에 있지만 금내 제자 장중이라 이제 제자 손에 에? 손에 돌아왔습니다. 야구 열망 광주면은 만일 날씨가 덥고 오년 여름에 범인증이 오면은 불방 타기 청풍이라 부채를 붙여가지고 그 맑은 바람으로 더위를 식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스님이 자기 살림자리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선문하고 자연과 더불어 하나의 모습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경전 얘기만 하면 또 지었잖아요. 다 알아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것도 다 알고 하지만 항상 나는 쏟고 사는 사람이니까 동산 노스님의 부채를 내가 여러분도 오늘 다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들고 의전하지 말고 날씨 덥고 하면은 우리 동산 노스님 부채 하나로 이렇게 붙이시면은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몸도 건강하고 천도도 잘하고 1등 대접받고 어디 가도 우리 불자 최고라는 우리 보모사 신도 여러분들의 모든 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또 보모사도 잘 관심 갖고 각자 보시하고 꾸며지고 장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